한국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김일성의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1949년 9월 3일 김일성은 자신의 비서를 통해 소련 측에 이 시나리오를 전달합니다. 어디서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도 이 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옹진반도에서 남한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 네, 네. 돌아온 박금수 박사님. 네,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옹진반도는 대체 어딘가요? 네, 옹진반도는 한반도의 서부 중에서도 딱 중간에 있는 지역이 바로 옹진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반도, 옹진반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 땅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이 반도 중앙을 38선이 관통했던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각각 관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위쪽으로는 대륙으로 연결돼 있고 아래로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와 거의 유사한 지형이군요. 네, 반도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옹진반도의 이 남한 구역은 육지와 차단돼 있어요. 38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더라도 이 병력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김일성이 바로 이걸 노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옹진반도를 점령한 뒤에 동쪽으로 진군해서 개성 그리고 계속 진군해서 서울까지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 이 옹진반도가 지리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러시아어 네? 모르세요? 아, 네. 교양인들의 필수 언어. 네. 러시아어. 우린 교양인 아닌가 봐. 스파시바. 예. 김일성은 이 옹진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2주 안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 안에요? 조금 지체되더라도 두 달이면 싹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군을 너무 물러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자신감이란 말입니까? 이게? 근자감? 아, 네. 근데 아까 이광용 아나운서 분명히 스탈린이 남한이 먼저 공격해야지 전쟁을 허락해준다 그랬잖아요. 아, 저분이 저 자리에 네.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1949년 9월 15일 주 북한 소련 대사인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보고하며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 즉슨 그 편지 내용은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편지군요. 예, 읽어보세요.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한 측이 38선 주변을 침범하면 이것을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 우리는 남한을 네. 밀고 내려가면 된다. 공격할 아. 수 있다. 박사님,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슈티코프, 아, 네. 슈티코프 이 양반. 또 아는 이런 아는 분이에요? 뭐 친하진 않은데요. 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간에, 네. 어쨌든간에 아 질이 안 좋아요. 이 사람이 또 이런 수법을 전에도 써먹었었거든요. 오. 사실은 이 사람이 군 출신의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이 1939년에 소련과 이 핀란드가 치렀던 전쟁에서 지휘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핀란드가 마치 먼저 공격한 것처럼 아... 조작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마치 그때처럼 남한이 먼저 공격을 한 것처럼 명분을 조작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만들자 소련의 주 북한 대사인 슈티코프는 명분을 그쵸, 명분. 조작하려는. 아, 이게 착착 뭔가 들어맞게 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스탈린은 이 전쟁을 허락하게 될까요? 한반도에 전운이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 저는 역사저널 그날의 간판 아나운서 이광용. 박금수였습니다. 역사는 KBS.